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남도의 가을 축제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강진과 해남 영암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매력적인 문화관광 이벤트로 전국에서 가을 관광객들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빼어난 산세와 비경으로 이름난 영암 월출산을 배경 삼아 국립공원 박람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은 최첨단 디지털 영상 기술로 꾸며졌습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AI 기술을 통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힘들이지 않고 국립공원을 속속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월출산 국립공원 박람회로 진행을 합니다만은 내년에는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 그리고 앞으로는 세계 국립공원 박람회까지 확장시켜서 국립공원의 가치. 확 트인 강진만을 배경으로 펼쳐진 갈대숲이 싱그러움을 더합니다. 갯벌 위를 4.2km 이어간 갈대 데크길은 자연을 온전하게 느끼면서 시름을 날려버리는 힐링 로드로 인기 만점입니다. 갈수록 다시 찾아오는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어나면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왔는데 그때는 갈대 축제 이런 게 활성화 안 돼 있고 그냥 자연 경관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역 축제로 활성화돼 있어 너무 보기가 좋으네요. 인근 해남으로 넘어가면 맞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남 스토리관에는 우리나라 전통장의 시초인 동국장과 해남 14개 읍면에서 출품한 전통장으로 만든 음식들이 오감을 자극합니다. 또 고구마 주제관에는 다양한 고구마 품종과 전처럼 대하기 어려운 고구마 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남 고구마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데 이 고구마를 주제로 한 고구마의 처음과 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고구마 주제관을 특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과 해남 영암군이 지역 연계 관광을 통해 인구 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시도한 강해영 프로젝트. 남도의 먹과 맛을 담아낸 개성 넘치는 프로그램으로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제95주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이 너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를 주제로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서 거행됐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1929년 학생 독립운동 당시를 재현한 연극과 독립운동 참여학교 학생들의 인터뷰, 참석자 전원의 학생의 날 노래 합창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강정의 국가본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의 청년 학생들과 국민들이 95년 전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계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12번째 우승컵의 주역인 이범호 감독이 구단과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아는 2024 시즌 KBO 리그 통합 우승을 일궈낸 이범호 감독과 계약 기간 3년에 계약금 5억 원, 연봉 5억 원, 옵션 6억 원 등 총 26억 원의 재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프로야구 10개 구단 감독 중 옵션을 포함해 최고 대우 수준으로 이범호 감독은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 임기 내에 우승 트로피를 다시 들어올리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장사가 안 돼 영업을 중단한 주유소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유소들이 방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등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을 닫은 주유소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주유소 공터 한켠에는 공사 자재들이 쌓여 있고 군데군데 쓰레기가 나뒹굽니다. 이걸 늘 제가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보기가 싫어요. 보기가 싫어. 좀 오래된 것 같아서 뜯어낸 지가. 이렇게 보기 싫게 해놓으면 되겠어요. 빨리 철거를 해야 완전히 철거해야죠. 장사를 접은 또 다른 주유소. 출입을 막는 테이프가 설치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오래 방치되면서 곳곳이 부서지고 수풀도 무성해 을씨년스런 분위기마저 감돕니다. 이처럼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한 주유소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 74곳, 전남은 22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기차 보급 등으로 매출이 줄었고 알뜰 주유소와의 경쟁에서도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폐업할 경우 지하 탱크를 철거하고 토지를 정화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수억 원이 드는 탓에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대로 방치해 놓다 보니까 이제 뭐
광주 시내 같으면 뭐 이상한 지금 이제 그 우범 지역이 되고 시외 쪽은 아예 그냥 지금 이제 떨어져서 주변을 지금 이제 오염을 시키는 그런 지금 이제 아재 그냥 뭐 역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토양 오염을 유발하는 방치된 주유소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 관할 관청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현직 전남도 의원이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나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15분쯤 전남 나주시 다도면의 한 도로에서 현직 전남도 의원인 48살 A씨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시 문화시설이나 대규모 복합상업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광주광산군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과 관련한 구민 의견 수렴 조사 결과 응답자 1,015명 중 76.8%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환경 문제와 역세권 발전을 찬성 이유로 꼽았으며 공장 이전 이후엔 문화시설을 조성하자는 응답이 전체의 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규모 복합상업공간 조성 29.9%, 공원 조성 21.9% 등의 순이었습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9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한낮에는 1, 2도가량 낮은 19도에서 2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하면서 모레 아침에는 10도 이하를 기록하겠고 낮에도 2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네, 올해는 고흥군이 낳은 천재 여류화가 천경자 화백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고흥군이 오는 11일부터 기념전시를 열기로 하면서 천화백의 작품들이 속속 고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들어가는 해바라기 밭에서 고양이를 품에 안은 소녀의 긴장된 얼굴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1955년 대한미술협회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던 천경자 화백의 작품 정의입니다. 천화백이 고향 고흥을 떠나 서울로 상경해 그린 초기 시절 작품으로 작가의 대표적인 소재인 여인상의 시작이라는 점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6억 원에 이 작품을 구매한 소장자가 이번 기념전시회에 작품 대여를 어렵게 승낙하면서 다시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유하고 있던 천경자 작가의 작품을 놓고 전시를 꾸민 것이 아니라 대여자들을 찾아서 설득시키고 신뢰를 쌓고 그런 과정을 긴 과정을 거쳐서 한 점 한 점이 모여진 전시입니다. 천화백 100주년 전시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시 준비도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찬란한 전설 천경자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는 탱고가 흐르는 황혼, 만선, 화운 등 천화백의 작품 70여 점이 전시됩니다. 또 유품과 사진, 아카이브 자료 등을 활용해 작가의 작품 세계와 일생을 입체적으로 재조명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고흥군은 천화백의 생가를 복원하고 인근 도로에 천경자 예술길이라는 명예 도로명을 붙이는 등 천화백 기념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흥의 구도심과 생가를 연결하는 천경자 예술길을 지난 24일에 지정 완료하였고 앞으로 천화백을 고흥의 대표 문화자산으로 승화시키는 선양사업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천경자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전시는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흥 분청문화박물관과 고흥 아트센터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재즈 전문 예술단체가 공동 참여한 재즈 빅밴드 감성만족 재즈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열린 이번 공연에서는 가요와 재즈, 클래식 오페라, 아리아 등 빅밴드 편성으로 연주돼 관람객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연을 기획하고 협연한 리디안 팩토리와 JS 재즈 오케스트라는 광주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재즈 전문 예술단체입니다. 수학여행 중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퇴학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2-1부는
고등학생 A군이 전남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고의성이 매우 심각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퇴학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5월 학교 수학여행지에서 버스 뒷자리에 앉아있던 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학폭위에 해부됐고 학교폭력 행위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 여수해상에 있던 화물선에서 저유황유 일부가 유출돼 해경이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2분쯤 여수의 한 해상에 있던 4만 3천 톤급 A호에서 저유황유 일부가 유출돼 길이 200m, 폭 10m의 기름띠가 생기면서 여수 해경이 7척의 함정을 동원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경은 급유선에서 연료를 공급받던 중 기름이 공기 순환 통로를 넘쳐 흘러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